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속상해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여기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네요. 아,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거 심는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얘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 심겨 있는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태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런 거를 설치해 놨네요. 이렇게 해서 말뚝을 박아 놨어요. 아주 단단하게 새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도 여기서 키웠었는데 이런 것도 안 되고 여기 지금 꽃이 막 뿌려놨잖아요. 봉숭아, 금자나 뭐 갖고 그러고 이런 아이들 막 싹이 나고 있는데 글쎄요, 누군가가 심통이 났을까요? 여기다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아, 신고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여기서 요 철창 밖에서 요 아이들을 구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설아가 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 낮에 저 꽃 보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고 싶었는데 저렇게 막혀 있어서 못 왔답니다. 지금 요런 아이들, 도끼 드래곤, 뭐 원해용 딸기, 이제 요런 화분은 다 가지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가고 여기 땅에 심겨져 있는 애들은 그냥 일단 어떻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 장미 토종 사장님이 줘가지고 제가 여기다 장미도 심었고 저렇게 클레마티스인가 그거 우아리도 이렇게 심었고 지금 아이들이 예쁘게 진짜 겨울 지나고 여기저기에서 막 진짜 알 수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요건 아마 숫잔대인 것 같아요. 숫잔대도 나오고 토플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요런 행복을 누리지 말라고 시샘을 하네요. 그래서 일단 요런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 화분에 있는 아이만 일단은 가져갈 거예요. 이것도 얼마 전에 작년에 이거 국화 엄청 큰 건데 이것도 겨울잠 자고 깨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땅에다가 묻어줬는데 여기다 예쁜 꽃 피어서 저는 여기 오고 가는 사람들 제가 행복한 만큼 이거 또 같이 보시는 분들도 같이 행복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소박하게 여기서 화초를 심었었는데 이것도 허락하지를 않네요. 이거 장구 덩굴채도 또 용담초도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제가 이제 담장 밖에서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저쪽에 뭐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서 이 아이들 물 주고 이제 뭐 영양분을 주든지 뭐 풀도 뽑아주고 몰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것도 예쁜 페랭인데 카네이션 페랭인가 그런데 진짜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요건 사계 코스모스예요. 요거 예프룬에서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요건 아스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요건 이제 카네이션 페랭이 향기 페랭이 그렇죠? 요거 장백 페랭이 요거 엄청 이쁜 아이 제가 요것도 예프룬에서 사다가 이렇게 심고 여기저기 지금 씨앗을 엄청 많이 뿌려놨는데 다알리아도 심어놓고 여러가지 심어놨는데 못하겠니 어떡해요. 담장 밖에서 이 아이들을 볼 수밖에요. 그래도 다행히 담장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일단 많이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영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담장 너머에서 이거 누가 뭐 이렇게 손상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면 이 아이들도 또 뽑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백리향도 점점 파릇파릇해지는데 진짜 많이 속상해요. 그래도 그냥 뭐 어떡해요. 뭐 저 사람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렇게 한다니까 뭐 요즘에는 뭐 민원 들어오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그냥 그래서 이 하초들을 다 뽑아서 딴 데로 옮겨줄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그냥
여기서 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요 아이들을 보며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일단 담장 너머에서 볼수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를 받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빈티지도 지난주에 제가 예쁘른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심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예쁘게 자라잖아요. 화분에 있는 거보다 또 집에 있는 거보다 여기 밭에 나와서 이렇게 꽃밭에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예쁘잖아. 얘 비올라, 뭐지? 스쿤 비올라? 얘도 꽃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요거 사계구? 사계소국인가? 요 아이도 계속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아무튼 요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에휴. 아마도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기 사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까요?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꽃이 작년에는 빈약했지만 이제 점점 이게 올라오고 그러면 꽃이 엄청, 그리고 코스모스 씨앗도 제가 이쪽에다가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 코스모스도 엄청 많이 올라올 텐데, 그러면 진짜 봐줄만 할 텐데, 모르겠어요. 벨가못이 이렇게 밭을 잃었습니다. 큰 밭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아쉬운 마음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그냥 감사해야 되겠죠? 아무튼 누가 그런지 너무 야속합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야속하죠. 여기다가 뭐 여기 이런 거 심었다고 신고하는 사람 정말 야속합니다. 그래도 저 힘낼게요. 이렇게 볼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소다맘이었습니다. 저한테 화이팅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